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송가인씨 측은 오는 5일 송가인이 고 이화자의 화류춘몽 리메이크 두 번째 버전을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가인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시즌2의 청춘 일정이 연기가 되자 팬분들을 위해 첫 번째 리메이크 화류춘몽을 발매하고 음원 수익 전액을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이어 두 번째 버전의 화류춘몽은 지난 4일에 발매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씨는 음원의 높은 퀄리티와 완벽한 음원을 선물하기 위해 긴급 수정에 들어가 오늘 발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화류춘몽은 첫 번째 리메이크 음원과는 다르게 드럼과 베이스가 추가가 되었고 미디엄 록 보존 느낌을 살려 구슬픔을 더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죠. 또한 첫 번째 화류춘몽과는 다른 느낌의 화류춘몽을 선보일 것을 이미 예고를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어 송가인씨는 두 번째 리메이크 화류춘몽 음원 역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그리고 극복을 위해 수익 전액을 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와, 송가인씨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연속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니 정말 송가인씨를 팬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가인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송가인 마음씨 최고입니다. 음원 대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룩 버전에 화류춘몽 기대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송가인씨의 두 번째 리메이크 화류춘몽의 음원은 오늘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가 예능 만남의 광장에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송가인씨는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만남의 광장 진도편에 게스트로 출연 촬영을 마쳤습니다. 송가인씨의 녹화부는 3월 중에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날짜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만남의 광장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로컬 푸드를 이용해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신메뉴를 개발하고 휴게소, 철도역, 공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만남의 장소에서 교통 이용객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저도 이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앞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진도 사랑을 보여준 송가인 씨는 만남의 광장 진도편 게스트로 출연해 고향 특산물 살리기에 힘을 보탠 바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 씨와 고정 멤버인 백종원 씨, 양세형 씨, 김희철 씨, 김동준 씨와의 케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만남의 광장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송가인 씨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크게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요. 아, 요즘에 송가인 씨의 명곡이죠. 가인이어를 요즘에 갑자기 특히 자주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